40년 경력에 어디 뒤질세라. 홍두깨만 쥐어지면 밀가루 덩어리는 뚝딱하고 종이장같이 얇은 몸매 뽐내는데, 게다가 빼낸 반죽은 쭉쭉 늘어뜨려야만 한단다. 야, 늘어놔야 여기서 굵기의 균형을 잡거든.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칼로 썰었다 해서 붙여준 이름 칼국수. 이곳에선 일정한 간격으로 얇게 채 썰듯이 칼질하는 게 포인트. 하하, 면발 곱다. 육수는 멸치로 진하게 우려낸 게 특징인데, 하하, 이때 또 이거 빠지면 섭하죠. 고추, 중구지, 전구지, 경상도 말로 전구지, 피를 맑게 하고 식욕을 정대시키면서 국수하고 달콤하게 잘 맞는기라. 강불에 칼국수 갈아 퍼지지 않게 적당히 팔팔 끓여주는데, 시장인심으로 정까지 덤으로 말아주는 게 이 국수 골목의 철칙이란다. 한 그릇에 3,500원. 싼 가격에 양은 곱절로 많으니, 아이고 이거 다 먹으면 그냥 배 터지겠네. 그리야 진짜 배 터지겠네. 그 맛 100번 물어봐서 뭐하랴. 한번 먹어보면 그만인 것을. 소리만 들어도 맛있다. 때로는 밥보다 귀한 한 끼로 대접받던 국수, 이제는 가장 빠르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대표 서민 음식으로 인기 만점이다.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면이 탱글탱글해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돼요. 국수가 몇 수준을 넘어가요. 제가 국수를 좋아해서 태교를 국수로 해서 지금 얘가 국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유, 잘 먹네. 드시는 모습 보니 그 말이 맞구만요. 아이고 너무 맛있어서 국물까지 다 먹어야 돼요. 국물이 끝내줘요. 서문시장에 가는 날이면 전날부터 굶고 가도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을 거리가 지천에 널려있다. 줄 서서라도 안 먹고는 못 베긴다는 요거 어때? 납작만두 나 1인분 주세요. 납작만두 한 개 주세요. 서문시장에 와서 납작만두 안 먹으면 진짜 헛고생하는 거예요. 얇은 만두피에 당면과 채소가 있는 둥 마는 둥 별거 없어 보이는데, 한번 삶은 만두를 구워서 간장과 고춧가루를 뿌려 먹는 게 납작만두 먹는 요령? 신기하기도 하고. 이것도 맛있겠다. 한 30년 넘었죠. 제가 한 거는 17년 됐고, 그전에는 이제 여기 엄마가 보고 계셨어요. 또 여기만의 비법이 있어. 그러나 아무도 안 밝히시는 거 아시죠? 잘 구워진 납작만두 등장에 젓가락 신공 펼쳐지는데, 드러나보자 그 맛. 부장님, 아? 아이고 뭐야, 애정공세요? 아이고 모름지기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제맛. 대구 사람들만 먹던 요것이 입소문과 함께 찾는 이들도 늘어난 상황. 납작만두 소문 듣고 이거 먹으러 왔어요. KTX 타고 인천까지 소문이 나서 왔어요. 4시간 추천해서 왔는데 그만큼 맛있어요. 북적이는 시장 통해서 앉는 거 고사하고 먹는 게 또 있다는데, 꿀떡꿀떡 넘어가는 요 호떡이 주인공. 그러니 호떡집에 불났다 불났어. 절절 끓는 기름 위로 호떡 휘휘 뒤집어주면 손님들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한 손에 호떡 하나씩 들고 달콤한 매력에 빠지기. 호떡 생각 나잖아요. 이 호떡집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호떡집에 불이 나가버려가지고.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예, 어머니가 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하고 딸이에요. 두 분이 남매세요? 네, 남매가 아니에요. 내가 말 다 해줘야 된다. 이거 바빠가 말 뭐하고. 대변인이시네요. 집에서 손수 반죽과 호떡 소금을 만드는데, 그 비법은 아들도 몰라요, 딸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오로지 일대 주인장인 어머님만 아는 일급 비밀이다. 윤기 쫄쫄 흐르는 차한테 뽐내며 그대로 손님 입으로의 직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갓 만들어진 호떡은 설탕물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 반드시 30초 후에 먹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돼요, 입천장. 후후, 맛이 어때요? 이게 호떡 딸이에요. 쫄깃쫄깃하면서 단맛이 많이 나요. 어머니의 뒤를 이어 호떡 골목을 지키고 있다는 남매다. 우리가 한 38년, 39년 하실 동안 이제 2년 받아 했는데, 그 이제 어머니 아들 눈물로 받은 게 하나의 가업이라고 보면 되겠어. 아프신 걸 느끼고, 체력이 되면은 뭐 단까지 뭐 하기 싫어도 뭐 해야 되죠. 해가 머리 위로 다다른 낮 2시. 박 PD가 습격한 현장에 재봉틀 하나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람들. 오치수를 늘리고 줄이는 수선부터.